안녕하세요, 도그워치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지금 이 영상에 나오는 바다 거북이 이야기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상당히 오래전부터 바다 거북이들은 지구상의 자연재해라든가 빙하시대, 대륙의 지각 변동에도 꿋꿋이 잘 살아남았다고 하는데, 현재는 계속되는 기후온난화로 온도가 점점 올라가면서 모래에 알을 낳는 바다 거북이의 성비 불균형이 가장 큰 문제라고 하네요. 여기서 몇 도만 올라가면 사실상 모든 알에서 암컷만 나온다고 하니까요. 이러한 바다 거북이의 문제를 연구하고 멸종을 예방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고 있는 상당히 오래된 단체가 있는데, 바로 STC입니다. 근데 이 시계를 소개하는 제가 지금 이 얘기를 왜 하냐면요. 이 STC 단체를 후원하는 스위스 시계 브랜드가 있습니다. 아마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이미 그 어떤 느낌이 오고 있으시죠? 실제 이 스위스 시계는 브랜드 로고로 바다 거북이 등껍질을 사용하고 있는 걸로 유명합니다. 오늘 리뷰는 올해로 132년 역사를 자랑하는 내구성 좋은 시계 스와치 그룹의 세르티나입니다. 뭐 어쨌든 처음 소개해 드리는 브랜드니까 역사 소개 좀 가겠습니다. 1888년 아돌프와 알프레드 크루트 형제가 3명의 직원과 함께 스위스 그렌헨이라는 마을에서 시계 생산 시설을 세웠는데, 당시 그렌헨 지역은 농업으로 유명했던 마을이라고 하네요. 5명의 직원들은 크루트 부모님의 집이었던 일반 가정집 별관에서 시계 부품들을 만들기 시작했다고 하니까 뭐 거의 가내 수공업의 형태였던 거죠. 지금 화면에 나오는 바로 이 집입니다. 뭐 좋네요. 이들의 회사명은 처음에는 크루트 형제가 만들었다고 해서 크루트 페어스였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시계 파츠들만 만들어 납품하다가 1906년 처음으로 완제품 시계를 생산하는데, 그 회중시계 이름은 그라나입니다. 바로 이들의 역사가 시작된 마을 그레넨의 라틴어 표기식인 그라나커스의 약자입니다. 처음 출시한 그라나 시계의 품질이 점점 시장에서 인정을 받기 시작하면서 회사가 계속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 후로 1대 창립 멤버 뒤로 알프레드 크루트 씨의 두 아들인 어윈과 한스가 회사를 이어받아 운영을 하였고, 저희가 알고 있는 세르티나라는 이름은 1939년 공식적인 브랜드명으로 지정되었는데, 확실하다는 뜻의 단어 certain의 라틴어 sortus에서 살짝 변형을 시켜 만들었다고 하네요. 세르티나는 1959년에는 글로벌 시장에서 시계 판매 대박이 나면서 크게 성장하였는데, 이때부터 거북이 등껍질 로고가 사용되었고, 당시 처음으로 DS 컨셉이 소개되었습니다. W시큐리티의 약자인 DS는 세르티나의 고유 기술이었는데, 독창적인 충격 방지 링을 적용한 인하우스 무브먼트를 또다시 충격 방지 케이스에 적용해서 이중 안전 시스템이라고 하네요. 튼튼하고 내구성 좋은 시계 이미지가 이제부터 알려지기 시작했는데, 그들의 거북이 등껍질 로고는 바닷속에서 물과 상어로부터 거북이가 보호받는 뭐 강한 프로텍션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1960년 스위스 등반팀이 세르티나 DS를 차고 네팔 중북부에 있는 해발 8,167m 높이의 다울라길이 뭐 산이름이네요. 최초 등반에 성공하면서 강한 온도, 기압, 고도 변화에서의 튼튼한 내구성이 또다시 검증되고, 또한 스카이다이빙에서까지 DS 시계가 검증되면서 아주 내구성 좋기로 유명한 브랜드 이미지가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결국 이 스위스의 거북이 시계는 해발 높은 산에서도 버티고, 하늘에서 자유낙하하는 것도 이겨내고, 높은 방수 성능으로 바닷속에서도 버티면서, 뭐 바다 거북이인데 방수는 당연하겠죠. 아, 참고로 1965년 과학자들과 미 해군의 실랩2 수중 프로젝트에서도 사용되어 신뢰를 검증받았다고 하네요. 암튼 결국 이 거북이 시계가 고도의 기술 집약 분야인 모터스포츠에도 연결이 되는데, 2005년도에 세르티나는 그 정점인 포뮬러1, F1 사우버 페트로나스 팀의 공식 파트너가 되면서 F1에서도 데뷔를 하게 됩니다. 1983년 세르티나는 지금은 엄청난 거대 그룹이죠. 스와치 그룹의 초창기 계열사가 되면서 이 특유의 방수 기술, 충격 방지 기술, 스크래치 방지 기술 등 해당 기술과 품질을 이어왔다고 합니다. 역사는 뭐이 정도면 될것 같네요. 사실 좀 평소보다도 많이 오버를 한것 같은데, 나름 줄인다고 줄인 건데 지루하셨을 텐데 죄송합니다. 그럼 시계로 가보겠습니다. 짠. 뭐 패키징은 평범한 것 같고요. 여기저기 거북이 등껍질 로고와 이 DS 단어가 자주 보이는 정도네요. 제가 갖고 있는 유일한 세르티나 시계는
DS4Dium 오토매틱 모델입니다. 코드명은 상당히 기네요. C001.407.16.037.00 이네요. 앞에 브랜드 설명은 상당히 거창했는데 사실 첫인상은 그냥 평범합니다. 이게 뭐 그 대단한 DS라는데 뭐 없네요. 사실 세르티나가 화려하고 멋진 스포츠 시계들이 많습니다. 아주 유명한 시계죠. DS PH 200m 다이버 시계는 엄청 이쁜데 근데 43mm DS4Dium 크로노그래프 시계 역시 상당히 멋지죠. 근데 41mm DS8 모델도 깔끔한 느낌이고 아주 이쁜 것 같은데 근데 42mm 사실상 가장 베스트셀링이라고 할 수 있는 모델은 DS 액션 다이버 모델인데 43mm입니다 제가 세르티나 이미지도 좋고 해서 찾아봤지만 솔직히 요즘은 40mm 넘어가는 시계는 구매가 쉽지 않습니다. 이쁘다고 사기는 사지만 사이즈 때문에 실제 일상에서 잘 안 차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찾아낸 모델은 DS4Dium 기본형 모델입니다. 딱 봐도 사이즈가 좋아 보이는 게 느껴지죠. 이 시계 스펙은 케이스 38mm, 두께 9.5mm, 손목 위에 올려보면 럭투럭도 길지 않아서 아주 딱 알맞는 사이즈입니다. 전반적인 느낌은 시계를 좋아하는 젊은 분들은 좀 심심하다고 느끼실 수도 있는데 저는 때로는 이렇게 단정하고 이렇게 얌전한 시계도 괜찮아 보이네요. 에타 무브가 들어가 있는 이 스위스 브랜드인 점을 고려해도 가격도 요즘 구입하시기에는 괜찮습니다. 이게 물론 리테일가는 높지만 생각보다 인기가 없어서 인터넷 기준 한 40만원대 구입이 가능합니다. 케이스 마감은 전체적으로 미러 폴리싱 처리가 되어 있고 조금만 좀 착용하다 보면 스크래치가 생기는 게 단점이고 이 용도 양쪽으로 크라운 가드가 있는 게 특징이네요. 케이스 백을 보면 시스루 타입으로 되어 있고 평범하지만 에타 무브가 탑재되고도 40만원대니까 정말 스와치 그룹의 대단함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이 모델은 구형 모델이며 신형 모델은 파워매틱 80 무브가 적용되어서 어떻게 보면 이 티쏘 르로꿀과 동급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르로꿀보다는 살짝 작은 사이즈에 살짝 조금 더 모던한 느낌? 이라고 보면 될 것 같네요. 르로꿀이 아무래도 조금 더 클래식해 보입니다. 요 르로꿀은 나중에 제가 간단 리뷰를 올리겠습니다. 다이얼을 보면 딸랑 숫자 3개이긴 하지만 넘버링이 좀 들어가 있어서 확실히 모던한 느낌을 줍니다. 다이얼은 2단으로 레이어 처리가 되어 있는데 이 촘촘하게 결이 좀 보이는 디테일이 있습니다. 베이지 컬러의 다이얼 표면은 소소하게 썬레이 처리가 되어 있고 인덱스들은 도드라지게 양각으로 위치하고 있는 게 특징입니다. 인덱스 마감도 의외로 정교해 보이네요. 상단에 세르티나 1888 레터링과 하단에는 DS4Dium 오토매틱이 선명하지만 진하지 않는 그레이 컬러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이 도톰한 시분침과 이 얇은 이너 베젤 테두리를 따라 상당히 긴 초침이 다이얼 지름 폭으로 움직이는 게 신성도 좋아 보이네요. 데이트 창이 6시 방향에 위치해 있어서 크게 디자인 밸런스를 해치는 느낌은 없습니다. 데이트 창 테두리에 이 다이얼 컷 처리는 오히려 디테일이 좋아 보입니다. 예상을 깨고 야광은 BGW9 계열의 푸른빛입니다. 작은 인덱스에도 이렇게 도료가 도포되어 있는 건 정교해 보이고 좋은데 아무래도 역시 밝기나 지속시간은 평균 이하입니다. 용두 액션은 방수시계임에도 스크린 타입 용두가 아닌 건 장점인데 수동감기가 조금 힘을 줘야 하는 뻑뻑함이 있고 한 칸을 뽑아서 날짜를 조정할 때나 또 한 칸을 뽑아서 해킹 조건에서 시간을 조정할 때나 이 동작의 구분감은 상당히 좋지만 용두 자체가 좀 돌리기 뻑뻑하네요. 부드럽지만 좀 저항이 느껴지는 뭐 그런 느낌입니다. 스트랩은 같은 회사가 만들었다고 보일 만큼 이 티쏘 르로꿀과 비슷하고 품질은 좋아 보입니다. 이 디플로이언트 클라스프도 그렇게 얇거나 하진 않고 작은 시계치고는 튼실해 보이네요. 총평입니다. 세이코 칵테일처럼 화려하거나 외모가 막 그렇게 이쁘고 그렇진 않은데 이 소박하고 얌전하면서 뭔가 싸 보이지는 않는 뭐 그런 시계 같네요. 남들의 시선을 의식하거나 과시하는 보여주는 맛으로 시계를 고르지 않는 분들 중에 내성적이라 말수는 좀 적지만 누구보다 근면성실하고 혹시 자신이 소박하다고 겸손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께는 추천드립니다. 요 며칠 감기가 걸렸는데
모두 건강 유의하시고 지금까지 도그워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도와주신다면 저희 도그워치 지속가능 경영이 가능합니다. 사랑합니다.